5년 전쯤인가? 애 아빠가 사기꾼한테 걸려서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. 만취해서 자고 있는데 옆에 미성년자를 붙여서 사진 찍어 협박을 하더군요. 그 사기꾼이 에라 씨하고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주강산이에요. 에라 씨가 우리 지우기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접근했는지 나 다 알고 있어요. 아빠에 이어서 자기까지 그런 짓을 당한 거 알면, 그게 에라 씨하고 주강산이 공모해서 벌인 짓인 걸 알게 된다면 상처가 너무 커요. 애 아빠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냥 에라 씨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, 부모님이 안 계셔서, 엄마인 내가 극성 맞아서 반대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. 이쯤에서 에라 씨가 그만둬줘요. 부탁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미안해요. 에라 씨도 아플 텐데 우리 지우기만 걱정해서. 가져가세요. 저 필요 없어요. 이 돈, 우리 지우개하고 헤어지는 조건으로 주는 돈 아니에요. 인생 선배로서 앞으로 돈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. 에라 씨 동생들 때문에 주강산한테 끌려다니면서 안 하고 싶은 나쁜 짓 한 거잖아. 나도 지우개 낳고 돈 한 푼 없을 때 돈 때문에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. 돈 앞에 누구나 다 그래. 내가 그거 아니까 받아요, 에라 씨.